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호 가스 사용 시 산소 첨가에 따른 아르곤 가스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아르곤 가스에 소량의 산소를 첨가하는 방법은 미그 용접인 GMAW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티그 용접에서는 첨가된 산소가 텅스텐 전극품을 산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그 용접은 사진과 같이 보호가스와 와이어가 자동으로 공급되는 용접건을 양손으로 잡고 진행하는 반자동 용접법입니다. 한 손으로 토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와이어를 조정하는 티그 용접보다는 작업 속도가 빨라 능률적입니다. 또한 슬래그 발생이 거의 없어 슬래그 발생이 많은 아크 용접이라고 불리는 SMAW보다 효율적입니다. 아르곤에 첨가되는 활성가스인 산소의 역할은 아크 플라즈마를 강화시키고 아크 특성과 용유풀의 유동성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소는 용접부 산화와 기공 발생 등 결함의 원인이 되므로 AWS 미국 용접 학회에서는 아르곤 보호가스의 8%까지만 첨가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미량 첨가되면 이별량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용융 깊이가 깊어집니다. 또한 용접 낙하 속도가 빨라지므로 이로 인해 비드면을 채워나가는 이송 속도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소 첨가로 유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용융금속이 모재 표면으로 얇게 퍼지는 성질인 젖음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의 성질은 아르곤에 첨가되는 산소량이 많아질수록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산소량 증가는 과이별로 인한 결함 발생과 용접금속 내부에 첨가된 망간이나 실리콘 성분의 산화로 인한 소실로 기계적 성질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에 산소 8%를 첨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과이별 방지를 위해 용접 전압을 약간 낮춰주거나 와이어 공급 속도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산소 함량에 따른 주요한 특성은 정리된 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천이전류입니다. 전류가 서서히 증가할 경우 어느 순간부터 용접봉으로부터 모재로 떨어지는 용접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행 횟수는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전류를 천이전류라고 합니다. 산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전류에서도 천이전류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꼭지에서 큰 물방울을 만들면서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튀김도 심하죠. 이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조금 더 열면 물이 튀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천이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열어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천이전류 이상에서는 스패터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용착 효율이 높아지며 이송 속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이전류 이상의 과전류는 이별량 증가와 불안정해지는 아크로 인해 결함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